이번 시간은 제2편이죠. 제2편 이제 마지막 장,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 이쪽 파트에서는, 최근에 와서, 행정 계획과 공법상 계약 위주로 해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은, 한 문제 정도만 나와요. 보통, 공법상 계약에서 나온다든지 행정계획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행정계획과 관계돼서 집정효 있죠. 집정효 제도. 요거와 이제 대비되는 것이 인허가 의제 제도가 있는데 인허가 의제 제도에서 최근에서 뭐 7급 시험 9급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행정상 확약, 그다음에 행정계획, 그다음에 공법상 계약. 또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행정지도 이렇게 위주로 나오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획과 공법상 계약입니다. 그럼 먼저 행정상 확약을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런들 전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전반적으로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게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도 가끔씩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한 문제 틀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런 문제까지 다 맞추셔야만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교재 보세요. 제1절 제4장이죠. 그러니까 제1절 행정상 확약 보시면 확약이 개념이죠. 확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확실한 언질, 확언, 행정상 확약은 확언의 일종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제 확언 보시면 확언과 확약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상 확약은 확언의 일종이다 맞는 지문이고 이때 확언이란 것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언질이 의사표시예요. 이 중에서 행정상 확약은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행정청이 행정행위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확언 중에서 확언은 이제 이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행정작용에 대한 약속 의사표시인데 그 중에서 확약은 행정행위. 우리가 그렇게 앞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시험에서 행정행위와 관계될 수 20문제 중에서 거의 5문제, 6문제가 시험 나와요. 그러니까 이 행정행위를 장래 미래에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가 확약이다. 그래서 확약이 개념 이 정도 알아두시고 보통 우리가 이제 내 인가 내 허가 그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개념에서 지금 확약이 개념하고 그렇죠? 확언과의 관계까지 말씀드렸죠.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확약이 성질, 행정상 확약이 성질. 자, 우리가 계속 행위의 성질, 내용, 실질을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행정상 확약이 성질, 내용, 실질이 행정행위인가 아닌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으로 좀 배우지만 확약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현재 판례 입장하고 우리 학설 입장하고 달라요. 물론 여러분들 학설 우리 다수설에 의한다면 행정상 확약도 행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판례죠. 실무상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행정상 확약이 행정행위성 즉 처분성을 부정한다. 이거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방가로 2번에 판례 나오고 있는데 관련 판례 있죠. 그 어업권 면허에 우선하는 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 법적 성질이 보통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이런 지문이에요. 이것은 이제 행정상 확약. 다시 한번. 자, 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자, 행정상 확약으로서 판례한다면 그렇죠. 행정행위성,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것이죠.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행정행위가 아니다. 처분성이 부정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행정행위 효력은 인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행정행위. 다른 행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되는 특성이 있죠. 뭐 공정력이라든지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증력 이런 것 등이 판례에 한다면 행정사항확약이 행정행위성, 즉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당연히 공정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되는 공정력이나 불가증력 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겠죠. 이렇게까지 이것까지 내용 다 알아두셔야 돼요. 요 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확약이 허용성 봐보세요. 자, 그럼 행정상 확약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 허용할 것인가? 자, 허용한다면, 그렇죠? 그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가? 그렇죠? 법치 행정의 원리에서 우리가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 원칙이 있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쉬워요. 시험은 우리 행정행위까지가 좀 이론적으로 좀 어렵고 그 나머지 이쪽 부분은 쉬워요. 지금부터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보시는 행정과정의 규율, 행정절차라든지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아주 쉬워요. 내용 그 법조문 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와 관련된 판례까지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실효성 확보수단, 그 다음에 행정구제는 다 쉽습니다. 소송법도 위주로 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론 부분은 다 중요한 부분, 어려운 부분 끝났고 지금부터는 우리 정리만 잘하시면 다 점수로 갖다가 이제 충분히 합격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행정상 확약을 허용하는데 그 법적 근거, 법률 일부를 이용하는가. 자, 여러분들 그 확약이 허용 근거, 자, 다우설 판례, 판례가 중요해요. 지금은 자, 본처분 권한 포함설. 자, 일정한 인가라든지 좀 인가라든지 예. 자,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 본처분이죠. 우리가 행정행위로서 뭐 인가라든지 뭐 허가 행정청이 법적 근거에서 인가나 허가 처분 권한이 있으면 이 인가나 허가 처분의 권한 속에 이 행정상 확약을 할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상 확약을 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본처분 권한 포함 서류 현재 접수할 판례입니다.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시험 이론도 기본적인 사항 다 시험에서 시험 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허용이 한계 있죠.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앞에서 본 바가 있죠. 자, 행정상 확약은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서도 행정상 확약이 허용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사실이 완성 후에도 행정상 확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지금 허용이 한계에서 두 가지만 써놓고 있어요. 행정상 확약이 기속행위에서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두 번째, 자, 요건사실이 완성 후에도 행정상 확약을 할 수 있는가? 예, 있다. 이 두 가지가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제가 허용 한계로서 두 가지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확약이 실효도 마찬가지예요. 자, 확약이 실효. 자, 행정상 확약. 자, 우리 행정상 확약이 있어요. 실효. 우리가 행정행위 실효를 배우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상 확약에서도 실효가 인정되는가? 자, 이거 기억하셔야죠. 판례 입장이니까요. 자, 보시면 행정상 확약에서도 사정 변경. 우리가 사정 변경은 우리가 행정행위에서는 철회 사유로 배웠지만 행정상 확약과 관계되어서 사정 변경은 실효 사유로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행정상 확약에 있어서 판례에 의한다면 사정 변경으로 인한 실효도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뭐 개념부터 해서 실효까지 행정상 확약의 실효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죠? 한 문제 이제 우리 맞추는 거죠. 그래서 행정상 확약은 이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시험 나올 것만 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 2절 봐보세요. 뭐 나옵니까? 2절 뭐 나오죠? 가행정행위 예비결정 부분허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단계 행정결정이죠. 우리가 보통 1개의 행정행위가 1개의 행정행위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죠. 뭐 허가 처분이다, 인가 처분이다. 단 1개의 행정행위로
행해지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다단계 행정결정. 자, 행정행위가요. 한 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 그렇죠. 다단계 1년, 다단계 2년 하나로 연결된 절차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용어가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가행정행위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잠정적 행정행위다. 그다음에 예비결정은 뭐라고 하죠? 예비결정을 사전결정이라고도 하고 부분허가 있죠? 부분허가를 뭐라고 합니까? 부분승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가 한 개의 전국적 행정행위로도 행해지지만 다단계 행정결정으로서 이렇게 가행정행위 예비결정 그다음에 부분허가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세 가지 모두 행정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인데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자, 종국적인 행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임시적이고 잠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인정되는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임시적 효력, 잠정적 효력만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잠정적 행정행위가 행해지고 나서 자 이후에 종국적 행정행위가 따로 별도로 행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법상에 보면 어떤 징계 사유라든지 또 어떤 공무원에서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우리가 뭐를 먼저 하죠? 해당 공무원을 갖다가 직위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 해제 처분을 해요. 직위 해제를 해요. 직위 해제도 별개의 처분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처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 해제 처분이 바로 있고 일단 그 직위로부터 배제시키죠. 그 직위를 갖다 담당하지 못하도록 해제시켜버려요.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비리 사실이라든지 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징계 처분을 이제 종국적인 처분을 해요. 그러니까 직위 해제 처분, 그죠? 어떤 비리 사실이 발생됐다. 즉,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직위 해제 처분을 먼저 하고 나서 이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징계 처분을 갖다가 이제 징계권자가 요구해요.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종국 처분으로서 징계 처분을 하기 전까지만 직위 해제 처분은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요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가행정행위, 그죠? 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 맞습니다.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가로 2번에 가행정행위 이해가 있죠? 제가 양가로 2번만 말씀드렸어요. 양가로 1번과 2번을 갖다가 이렇게 다 익혀두셔야 돼요. 특히 행정법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가를 묻는 거죠.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갖다 잘 물어봐요. 해놓으시고.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죠. 특징,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죠. 특히 이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있죠. 자,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효력만 갖는 가행정행위 또는 잠정적 행정행위는 당연히 그렇죠. 뭘못 가져요? 우리가 행정행위 효력 중에서 존속력 중에 불가변력 있죠? 불가변력. 자, 그렇죠. 이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행정행위로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나서 종국 처분을 하죠. 종국 처분이 있게 되면 이 잠정적 행정행위 가행정행위는 그 효력이 상실돼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을 갖다가 그저 취소 변경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우리가 직위해제 처분 같은 가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종국적 행정으로서 어떤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없어요. 가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정적이고 임시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허용성 및 법적 성질은 당연히 가행정행위도 행정행위라고 부르는 것이 통설입니다. 또 판례이기도 해요. 통설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구제 당연히 행정행위성,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행정청송에 의한 구제가 허용되죠. 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좀 빠짐없이 공무원 시험은 전범위에 걸쳐서 이렇게 다르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 자격증 시험은 그 60점 뭐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냥 그 60점 이상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니까 거의 빠짐없이 공부를 그 꼼꼼히 해놓으셔야 돼요. 아, 이쪽 부분에 시험 잘 나온다 했으니까 그 부분 위주로 공부하실 때 그 나머지 부분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상대평가 우리 행정법은 뭐 선택 과목이지만은 선택 필수가 2018년부터 돼요. 2018년부터 선택 필수가 되기 때문에 행정법 내지 행정법 또는 행정학 중에서 한 과목은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나서도 그 승진시험에서 반드시 들어가요. 뭐 5급 사무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7급 올라갈 때도 이게 또 필요하고 또 업무에 있어서도 행정법 같은 경우는 뭐 승진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바로 합격하시고 나서도 계속 그 행정법이 필요해요. 행정법 공부를 하면 뭐가 좋은가? 자, 여러분들 공법의 일반법이에요. 행정법은 공법의 일반법이니까 각종 자격증 시험 이런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럼 법조문 고 몇 가지 기술적인 걸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상위법으로서 이제 이걸 공부를 하셔야만이 업무를 하고 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리걸 마인드를 이용해서 업무를 그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됐죠? 네, 좀 보고 예비결정 봐보세요. 예비결정 다른 말을 뭐라 한다고요? 사전결정이라고 해요. 예비결정, 사전결정이죠? 사전결정. 자, 요건 조금 그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제가 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쪽 부분은 시험에서 좀 법적 성질과 한계돼서도 양가로 2번 잘 나오고 동그라미 의 부분에서 그 구체적 예가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좀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상이죠. 건축법상 사전 결정이 있고 특히 폐기물 관리법이 잘 나와요.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사업.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있죠. 허가 이 처분이죠. 허가 처분. 우리 폐기물 관리법이 있는데 이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이 처분 보시면 처분의 요건이 있어요. 이 처분이죠. 처분의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요건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법률 요건이죠. 우리가 처음에 1편에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죠.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배우셨고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인 법률 사실을 공부하셨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이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 사실이 여러 개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있죠. 이렇게 예를 들면 세 개다. 그러면 이제 세 개 중에서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다면 이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요건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예를 들면서 여기 보세요. 사업 계획서를 갖다가 작성해서 행정청이 적정 통보를 받게 돼 있어요. 자, 먼저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이 요건 중에서 그 일부를 갖다가 하나의 요건이죠. 허가라는 하나의 요건 중에서 그 중에서 먼저 다른 법률 사실로서의 이런 그 허가 요건을 받기 전에 전반적인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행정청에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그 사업이 적정 여부,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적정 통보를 받아야만이 그 나머지 법률 사실의 요건을 갖춰서 이 행정청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요건 중에서 나머지 다 갖췄다 하더라도 요거
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이 적정 통보를 받지, 예, 이 적정 통보라는 이 서류가 미비되면 그 나머지 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허가 신청이 있으면 이때 허가 처분을 안 내줘요. 허가 처분을 안 내줍니다. 처분을 안 내줘요. 그래서 사전에 사전적 결정으로서 또 예비 결정으로서 예, 바로 이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를 받게끔 미리 해 놓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예비 결정이라 거예요. 아, 보통 이제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허가관청으로부터 저는 이런 폐기물 사업을 영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가지고 같은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행정청에 제출해요. 그러면 이때 당의 뭐 장관이 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허가를 내주는데 미리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아야만이 그 나머지 요건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행정청이 허가 처분을 내줍니다. 나머지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거 못 받으면 허가 처분 안 내줘요. 이런 것이 이제 예비 결정, 사전 결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여기 그 의의 좀 받으시고 그 법적 성질 봐보세요. 아, 여기 그렇죠? 여기 보시면 법적 성질 동남이 1번이 말씀드렸고요. 동남이 2번 보세요. 한편 판례 역시 폐기물 처리와 부적정 통보에 대해서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다. 자, 나는 분명히 이 사업계획서를 적정에 이렇게 작성해서 신청했는데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부적정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 그죠? 이걸 하게 되면 요 신청해봤자 이거 처분 못 받죠. 그러니까 이 자체에 만약 부적정 통보가 있다, 그럼 이 처분 자체에 허가의 일부분이지만 예비 결정으로서 이것도 처분성, 행정행위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 효과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적 효과 원칙 봐보세요. 원칙 봐보세요. 우리가 다 배웠던 게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분명히 봐보세요. 지금 나는 사업계획서를 갖다 제출해가지고 적정 통보를 받았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허가 요건 시설 이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했더니 행정청이 처분 안 내준다. 이렇게 하면 원칙적으로 뭐 위반이에요? 행정법 위반 원칙 중에서.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신뢰보호 원칙을 갖다가 위반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동남 1번 원칙, 그죠? 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제한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행정청은 예비 결정의 내용과 모순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예외도 중요해요. 다시 한번 나왔어요. 이것도 그 밑에 관련 판례 잘 나왔죠. 다만 재량 행위 경우 예비 결정 시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예비 결정에 구속되어서 종국적 결정을 하게 되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비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권리구제 봐보세요. 예비 결정은 처분성을 가짐으로 상대방은 이에 대해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하죠? 예. 예비 결정 자체 사전 결정도 행정위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분 허가에서 처음 나올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부분 허가도 여러분들 내용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원자력발전소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원자력발전소 같은 대단위 프로젝트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금방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돼서 제가 부분 허가를 잠깐 말씀드리고 요구와 관련돼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분 허가로서 이제 보시면 요거 좀 막 틀리죠? 요거 이제 예비 결정이고 여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보시면 자, 이 건설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요 원자력 발전소 이에 그죠? 요 허가 관련해서 보면 1단계는 뭐를 해야 돼요? 부지 사전 승인하죠?
원자력 발전소 부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지, 사전, 승인. 단계가 있어요. 요거 꺼내놓고 두 번째 뭐라 합니까? 아, 여기서 이제 건축 허가가 있죠? 건축 허가가 있어요. 3단계를 뭐가 있어요? 부지 사전 승인 넣고 여기다 보시면 여기다 이제 건축물 만들어 놓고 또 시설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죠? 네 번째는, 세 번째는 뭐예요? 영업 허가. 예,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운전해서 전기를 팔아야겠죠? 이게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이걸 보시면 이제 부분 허가 같은 경우, 부분 승인, 각각이 다 부분 행위죠. 원자력 발전소 허가에서 허가를 갖다 이렇게 다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보시면 이제 각각이 전부 다 부분적으로 종국적인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고. 그다음에 여기 처음 뭐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당연히 처분서 각각이 처분서 인정되고 판례가 잘 나오는 것은 이 판례와 관련해서 부지 사전 승인 단계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 어떤 이제 하자, 흠이 있었다. 우리 행정행위 하자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지 사전 승인 단계에서 건축 허가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 하자는 어떻게 돼요? 이 하자는 건축 허가, 만약에 부지 사전 승인 단계에서 건축 허가 단계로 넘어가면 이 부지 사전 승인 이 하자 있죠? 이 하자가 건축 허가에 흡수된다고 봐요. 흡수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 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건축 허가 단계에서 예, 부지 사전 승인 단계의 하자가 흡수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시험 질문이에요. 여기에 부지 사전 승인에 하자가 있으니까 이걸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부분 허가로서 건축 허가 단계로 넘어가면 이 건축 허가의 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취소 소송을 갖다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 사전 승인의 하자가 건축 허가의 하자로 이렇게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받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판례의 태도에서 여러분들 여기 부지 사전 승인 후 건설 허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때 부지 사전 승인의 하자가 어떻게 된다? 건축 허가에 흡수된다. 그래서 취소 소송의 대상은 이 건축 허가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요거 이제 처음에 세 번, 네번 정도 전문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어서 법적 효과, 권리 구제 봐볼까요? 법적 효과. 당연히 이름도 어땠어요? 법적 효과. 그래서 이것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돼요. 부지 사전 승인 해놓고, 건축 허가 처분 안 내주면 안 되겠죠? 왜 그래요? 수조원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터당인데, 몇년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신뢰보호원칙에서 부지 사전 승인 해주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 안 내주면 안 되겠죠? 부지 사전 승인 해주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 내주고 이거 신뢰가 당연히 그죠? 사업체에 신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 허가 안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뢰보호원칙에서 이 처분이 어떤 제한이 따릅니다. 권리구제 당연히 어때요? 행정소송, 항고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우리가 여기 앞에까지 다 했고, 이렇게 빠짐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60점만 넘으면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서 쭉 해고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전반적인 공부가 꼭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 잘 나온 부분이 있는데, 꼭 해마다 돌아가면서 매회 시험마다 이렇게 안 나온 부분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뭐 틀림없이 이제 행정법은 효자 과목이 돼요. 자, 이어서 이제 최근에 와서 집중되는 부분이죠. 행정계획이 나오죠.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위주로 나와요 요즘에. 행정계획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부분이 집중효제도하고. 행정 계획에서 집중효 제도는 행정 계획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원래 그 집종효주들은 독일에서 행정교역 관계돼서 인정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거, 요거와 이제 유사한 우리나라 제도로서 인허가 의제 제도가 있어요. 거의 대동 소이한데, 이때 처음에 최근에 와서는 인허가 의제 제도가 뭐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7급자, 뭐 각 7급,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급에 가보시면 뭐 똑같이 이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뭐 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는 잘 나와요. 그러면 행정기획을 일단은 의 그 기능 받으시고 특히 이제 의 기능 받으시고 행정기획이 종류에서 시험에서는 이제 가끔 나오는데 행정기획이 법적 성질, 행정기획이 내용 실질이 뭐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뭐냐면 행정교육이 법적 성질에 대해서, 자, 이것이 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행정입법이 성질을 갖는 것이 있어요. 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이라든지 행정규칙이 효력을 갖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 성질을 갖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행정교육 중에서 행정행위 효력을 갖는 거, 행정행위로 인정되는 거,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행정교육이 종류에서 이것이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느냐, 구속하지 않느냐, 요것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느냐, 아니면 행정기관만을 구속하느냐, 요런 걸 묻는 것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행정기획의 종류 이렇게 보시면 막 구속력에 의한 뭐 분류가 나오죠. 형식에 의한 분류 봐보세요. 먼저 방괄호 1번 형식에 의한 분류 보시면 막 법률 형식을 가지면 법률이 되는 거고 예산 형식, 명령 또는 조례 형식, 행정행위 형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측정됩니다. 그죠? 법률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예산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제가 법규명령 말씀드렸죠. 명령 또는 조례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행정행위 형식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력에 의한 분류, 효력에 따른 구분인데 단순 정보 제공적 계획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뭐 유도적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구속적 계획이 있어요. 자, 구속적 계획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 같이 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자, 수범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것. 자,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것, 별표 세 개씩 하죠. 그렇죠?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과, 자, 행정기관만을 구속하는 것, 이거 중요해요. 행정기관만을 구속하는 것. 부예산회계법상의 예산운용기획. 자, 지금은 예산회계법이 폐지되어 있어요. 지금은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운용기획. 하여튼 예산과 예산운용기획. 예산 나오면 누구를 구속한다? 예산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을 구속하죠. 그렇죠? 예산. 그러니까 지금 부예산회계법을 이렇게 해놓겠는데 지금은 국가지정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나오면 예산 누구 구속한다고요? 우리 일반 국민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나오면 우리 뭐 헌법재판소 판례 나오죠?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가 나오는데 요거와 관계돼서 예산 나오면 이것이 뭐 처분이다, 행정이다 하면 틀려요. 우리 국민을 구속 못 해요. 행정기관을 구속하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예산은 처분성, 행정행위성이 부정된다.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는 효력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보시면 또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타 계획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거, 뭐 종합계획. 여러분들 종합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있죠. 이거 좀 써놓고 할게요. 종합계획이라는
계획이라든지 기본 계획 나오면 이건 차분성 없어요. 행정성 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 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거, 뭐 종합 계획이라든지 기본 계획은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은 혹시 도시 계획 결정 나오면 이건 그냥 해놓으시죠. 지금 이제 법 체계가 좀 바뀌었는데 도시계획 결정 의원들 좀 예전에 우리 판례 대법원이 이걸 행정처분 행정행위로 봤어요. 중요하죠. 지금은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 지금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 나오면 처분성 인정돼야 한대요. 이거 인정 안 되죠. 하여튼 기본계획 나오면 무조건 이건 이제 행정행위성이 부정돼요. 당연하죠. 저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효력이 없어요. 근데 관리 계획 있죠. 도시 관리 계획, 요 관리 계획 나오면 행정행위성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도시 계획 기준, 요것이 지금의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관리 계획 결정이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결정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기본계획 나오면 행정행위성이 부정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관리계획 또는 결정이 관리계획 결정이 나오면 행정행위성 차분성이 긍정된다. 이거 기본적으로 나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행정행위성이 없다 있다. 자, 행정행위성이 없다.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주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대치시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아주 잘 됐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교육이 법적 성질에서 일반적 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설 대립 봐세요. 학설 대립. 양가로 2번. 행정교육이 법적 성질.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학설은 입법행위설, 행정행위설, 복수성질설, 독자성설이 있는데 복수성질설 또는 개별적 구체적 검토설이 답설 판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수성질설 다시 알아두시고 특히 그래서 제가 그 행정행위성이 인정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성이 있는가 뭔가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뭐 틀릴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가로 2번에 뭐 도시계획 결정 나오죠? 결론 냈죠? 행정행위 행정처분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은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의 효력 내용적 효력이 있죠? 자, 행정계획의 효력은 내용적 효력 받으시고 근데 잠깐 이거 양가로 2번만 중요한데 내용적 효력 중에서 양가로 2번 보세요. 자, 우리 행정교육이 법률동의 형식인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공포주의와 효력을 발생하고 그렇죠. 우리 행정교육이 법률의 형식을 갖는다. 법률동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죠. 예, 공포주의에만이 그 효력이 발생하죠. 그 내용 그대로 되고 그 밖의 형식인 경우에는 개별법이 정한 형식에 의해서 고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제가 아까 행정교획은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정입법은 법규명령인 것도 있고 행정규칙인 것도 있죠. 그러면 법률, 국회가 정하는 법률은 당연히 법규성이 있는 거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고 법규명령도 법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이라 헌법, 법률, 법규명령은 어때요? 그렇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적용돼요. 바로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행정규칙은요? 공포를 유효합니까? 행정규칙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한다면 헌법, 법률, 법규명령은 공포를 해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엄격하죠? 하지만 행정기축은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기울이니까 공포 절차를 요하잖아요.
다만 고시를 해야 돼, 고시. 우리 고시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별표 3개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2번에 행정교육이 집중효와 인허가 의제 제도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최근에 와서 요쪽 부분이 집중되고 있어요. 시험에서 사례 문제도 나오고 사례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쉬워요. 기본 내용을 갖다가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집중효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 제도. 이게 뭐냐면, 자, 우리 도시계획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이다. 그럼 한 개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률, 수백 가지 이 법률이 각각이 다 기울이고 있죠. 요, 만약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수백 가지 인허가 사항을 모두 각각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도장받으려고 한다면 10년, 100년 가도 못 옵니다. 도시 하나 건설 못 해요. 상하수도 인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 관련 법률 수백 가지 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갖춰 사업자가 찾아가서 인허가 받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저해하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행정기관이 수립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 하나의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에 필요한 모든 재반 인허가 사항을 하나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딱 결정해버리면 그에 필요한 인허가,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가 다 있는 것으로 의제 간주하는 제도예요. 이것이 행정교육이 집중효고, 이거와 유사한 것이 인허가 의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실정법은 바로 인허가 의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나머지 내용은 다 돼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행정교육이 집중효 제도이든 인허가 의제 제도이든 우리 도시교육이라면 교육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결정에 의해서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을 변경하는 그 효과를 가져오니까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급에서는 이 정도까지 좀 나와요. 꼭 요 내용이 좀 나오고, 7급 넘어가보면 시험이 좀 어려워져요. 그건 따로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계획 재량과 형량 명령 봐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배우셨습니다. 자, 우리 재량행위에서의 재량과 비교, 대비되는 것이 행정계획에 있어서 계획 재량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기관에게 인정되는 재량과 행정 계획에서 인정되는 계획재량은 양적인 차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행정계획 법규범이 행정기관에게 처음부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와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그 행정기관에게 인정되는 재량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재량과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재량, 일반적인 재량이죠. 일반적인 재량에서 이 재량권이 주어지죠. 그러면 이때 행정기관에게 주어진 이 재량을 통제하는 법리가 있죠. 이 뭐죠? 그것이 재량 하자 이론이에요. 재량이 일탈 남용 흠결 해태라는 재량 하자 이론을 통해서 행정기관이 이 재량과 남용과 통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럼 이보다 훨씬 더 재량이 더 인정되고 더 나아가서 형성의 자유까지 인정되는 행정계획의 재량이 있어 그 통제 법률은 뭐냐? 형량 명령 이론 현재 통설 판례, 특히 판례가 이 형량 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획재량에 의해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시험 나올 때는 여기 도표대로 나와요. 도표 나오죠?
여기서 특히 계획재정 관계에서 보면 일반 행정재정과 이 비교 문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획재정 봐보세요. 규범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재정은 목적, 수단, 모형을 취하고 있죠. 형량 대상, 전체적 이해관계인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재량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어요. 그 다음에 위법성 판단은 형량 명령 이론에 의해서 형량 하자 이론으로 통제합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넘겨보시고, 인정 근거에서 뭐 목적 프로그램, 뭐 조건 프로그램이죠. 일반적인 재량은 조건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기획 재량에서는 목적 프로그램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사법적 통제의 특성에서 형량 명령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형량 하자. 형량 하자 뭐가 있어요? 형량 혜태, 형량 흠결, 오형량 있죠? 요거 처음 그대로, 예, 요거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두 번, 세번 나왔어요. 형량 하자의 유형 요거하고 요 내용 묻는 거. 그죠? 인정 여부, 우리 판례도 중요한 것은 형량명령 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형량혜태, 재량혜태가 똑같아요. 형량혜태는 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죠. 형량흠결은 형량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는가. 재량흠결도 똑같아요. 오형량, 형량을 하였으나 그 형량이 객관성, 비대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형량. 이렇게 해서 형량혜태하고 흠결하고 용어를 바꿔서 틀리는 점은 잘 나와요. 5형량도 잘 나옵니다. 요것까지만 알아두시고, 인정 여부 당연히 판례가 현재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에서 여러분들 조금 내용을 보시는데, 자,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에서 행정쟁송. 봐보세요. 왜 우리가 자꾸 보겠어요? 도시계획결정, 이것이 이제 관리계획 이 결정 같은 경우는 행정이익성 인정되니까 행정쟁송, 항고소송, 행정쟁송에 있어서 구제를 해주죠. 요건 안 해줘요. 행정이익성 인정되면 안 해주죠. 요거고, 당연히 연달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에,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 직무상 행위에, 그죠? 입법, 행정, 사법 다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직무상 행위에. 손해배상, 이 법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할 거고, 적법한 행정작용일 때는, 그래서 행정계획에서 손실을 발생하면 손실 보상을 해줍니다. 이거 한번 내용 쭉 봐두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양가로 3번 봐보세요. 이 3번, 여기서 대법원 판례 입장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대법원은, 도시계획법상의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시계획법상의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 뭐예요? 우리 일명 그린벨트 아시죠?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행위, 사회적 제약이 범주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손실보상 인정 안 됩니다.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근데 지금 이거 판례 입장에서 대법원을 이렇게 했는데 동그라미 2번 헌법재판소 요거 내용하고 대법원 내용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입장이 약간 달라요. 요걸 갖다가 이제 판례 내용을 묻는 문제로서 최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봐보세요.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제도 그 자체는 합헌이나 그린벨트 제도 자체는 합헌입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제약이 범위를 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하여 불합치 결정을 한바 있다. 요 내용 약간 다르죠? 요 내용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계획보장 청구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가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 계획보장 청구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행정기획보장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행정기획법규범이 처음부터 행정기획이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획 법규범이 처음부터 계획 행정기관에게 처음부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와 재량 인정을 있죠. 즉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면 그 도시가 그죠? 100년, 200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 환경, 그죠? 도시 행정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의 도시가 있다면 구도심이 있죠. 구도심이 있으면 신도심이 있고, 그죠? 항상 그래요. 신도심이 있으면 구도심은 어떻게 돼요? 자꾸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겠죠. 다 신도시로 가요. 신도심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심이 이제 상당히 상권이 쏠리면 어떻게 돼요? 구도심에서 다시 재개발 들어가죠? 재개발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이 신도심으로 갔던 친구들 또 일로 넘어와요, 이렇게. 응? 서로 균형을 이렇게 이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계속 성장, 쇠퇴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이 행정 환경이 바뀝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 계획도 변경될 수 밖에 없어요. 법 규범 자체가 처음부터 행정 계획 기관에게 그 행정 계획을 가변성, 행정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행정 계획 보장 청구권. 이것이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행정 계획 보장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판례가 이렇게 행정계획 보장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은 몇 개밖에 없어요. 그걸 반드시 암기를 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저거 논의 배경, 행정계획이 안정성, 가변성, 했죠? 그 다음에 안정성과 가변성이 상충 해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계획이 수립 결정 고시되면 도시계획 결정 같은 경우,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죠? 해당 주민을 구속한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서 어떤 일정한 특정 행위를 하죠.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신뢰보호 원칙의 원칙을 이유로 해서 행정계획 보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요거하고, 또 도시계획 법규범이, 행정계획 법규범이 행정청에게 어떤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죠? 변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지금. 하지만 원칙이보다. 그죠. 행정기획법규범이 처음부터 행정기획기관에게 그 가변성을 전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기획보장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각 개별 사안에서 판례가 예외적으로 행정기획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기획보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획보장청구권에는 내용 봐보세요. 내용. 기획전속청구권을. 그 다음 양가로 2번 뭐 나와요? 계획 이행 청구권. 양가로 3번 계획 변경 청구권. 양가로 4번 경과 조치 청구권. 양가로 5번 손해 전부 청구권. 이 다섯 가지 다 포함돼요. 포함되는데 원칙적으로 계획 보장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판례에서 행정 계획 청구권이 보장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양가로 1번 계획 전속 청구권하고 양가로 2번 계획 이행 청구권만 보세요. 보시면 보시고 그다음에 계획 변경 청구권 있죠? 양가로 3번에 여기에서 인정 여부에서 기억만 보세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획 변경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 됐죠? 그다음에 나머지 예외적으로 행정기획보장청구권 관계돼서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정도, 세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원칙으로도 많이 나오고 예외적으로 가끔씩 인정된 거 물어본 게 있어요. 뒤에서 이제 신청권, 행정기획 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한 것이 있는데 이 신청권이 공권이에요. 개인적 공권. 그러니까 원고 적격과 관련된 거죠. 뒤에 따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공법상 계약 버튼은 4절 공법상 계약에서 나머지 부분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예,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